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점점 네, 짧아지고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면 위생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수면 위생을 관리하는데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과 관련돼서요. 자, 운동이 몸에 좋다고 피곤하면 잠을 잘 자야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에 네, 가장 좋은 건요,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아, 새벽 운동 좋다고 나가시다가 심장마비 때문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뵀거든요. 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관의 반응성은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더우면 혈관이 늘어나고 추우면 딱 오그라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전에 많은 운동은 수면에 좋지 않아요. 아. 왜 안 좋냐면요, 우리 몸은 몸이 좀 차가워져야 잠을 자요. 근데 운동을 강하게 하면 우리 몸 내부에 깊은 곳에 있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잠이 잘 들지 않거나 들어도 얕게 듭니다. 예. 그래서 운동 습관을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밤에 먹을 거 안 좋다고 저녁에 또 뭐 살을 빼신다고 하신 분은 없지만 저녁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드시는 분들. 예. 공복은 잠을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약간의 단 것 드시는 거 괜찮아요. 예. 저녁에 사과가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과에 있는 산성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 더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뭐 먹는 걸 다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잠에 대해서는 조금의 단 것, 우유라든지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